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필에 관한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연필을 이제 입시 미술에서 어떻게 쓰는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깎는 법부터 해서 여러 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깎는 법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깎는 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한쪽 손으로 쥐고 이렇게 깎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쪽 손으로 쥐고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깎는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칼을 움직이는 방법과 연필을 움직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기를 이렇게 칼을 움직이는 방법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이 방법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방법을 좀안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위험합니다. 좀 약간 삘 받아서 과격하게 자르다 보면 지금 제 일부러 또 엄지를 또 미리 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베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그리고 이게 좀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깎으면 이게 지금 또이 15도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거로 자르는데도 내가 못 자르는 건가? 난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하다가 그리고 힘 조절이 안 돼서 퍽 하고 이제 연필 심이 부러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방법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깎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4H인데 H심은 되게 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심이 잘 부러질 수 있지 않나. 이거를 이때부터 지금 딱이 순간부터 조금 힘 조절을 해서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입시 미술에서는 한요 정도로 해서 깎는데, 이거 이제 칼날을 움직이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사비를 한번 깎아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사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 저는 배운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방법은 이제 좀 안전하죠, 비교적. 그러니까 엄지가 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살이 안 닿죠. 살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자를 수 있다라는 방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와는 달리 조금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더 좋다라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추천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끝에 깎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칼날 바깥쪽, 여기는 힘이 조금 골고루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 칼날과 요거, 이 칼, 이거 뭐라지, 몸통, 여기 코너, 여기다 이 구석탱이다 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이거 심 자를 때 조금 더 좋습니다. 약간 그런 어떤 나만의 팁이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소묘할 때는 연필을 좀 길게 깎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필은 이런 식으로 깎는다. 그래서 이제 연필 우리 입시할 때는, 입시뿐만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릴 때는 요 정도 길이로 깎는 걸좀 추천드려요. 제가 깎는 방법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개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보면은 4B와 4H가 있죠. 자, B와 H의 차이점 뭐냐면, B는 앞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 흑연이 진하다 라는 개념이고,
H 개념은 앞에 숫자가 높을수록 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연하게 세밀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H 연필로 하시면 되고, 진하게 내가 톤을 깔고 싶다 그러면 B 이상의 연필로 하시면 되는데, 요 숫자의 개념은 더 연하다, 더 진하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사이에 HB가 있죠. HB. 그 중간 지점인 HB가 있고, 그리고 또그 사이에 또 이제 F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보통 4B 많이 익숙하게 쓰시죠. HB 그리고 뭐 EH 이런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톤 깔고 할때뭐 6B 뭐 이렇게까지도 뭐 사용하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B 개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필을 길게 깎는 방법과 짧게 깎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까 이제 깎는 방법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길게 깎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짧게 깎으면 이게 연필 깎기로 깎은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칠을 하잖아요. 이게 금방 닳아요, 금방.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크게 다르진 않을 수는 있는데, 금방 닳아서 얘를 계속 깎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 이렇게 길게 깎으면 좀더이 눕히는 면적이 훨씬 더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금방 닳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깎는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거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두께 조절을, 이 선에 대한 두께 조절 가능하다는 거. 더 두껍게도 가능하죠, 이렇게. 얇게도 가능하고, 더 얇게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두께를 두껍게 하다가 점점점점 이렇게 얇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깎는 것보다는 길게 깎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정도. 이게 시간 효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깎아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시간 단축들이 큰 결과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필 쥐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엄지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칠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젤에다 대고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우리 책상에다가 하죠. 책상에다 해도 저는 이런 식으로 연필을 쥐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엄지가 이 손가락 4개가 아니구나, 5개 중에서는 그나마 힘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연필을 쥐고 있기에 좀 안정감을 주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자 보세요. 엄지에다가 힘을 주면, 단순한 이힘 조절 방법이에요. 엄지에다 힘을 주면 진하게 나오고, 엄지에다가 힘을 좀 풀면 이렇게 중간 톤 나오고, 엄지에서 힘을 또더 풀면 이렇게 나오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피압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엄지의 이 힘의 유무에 따라서 피압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필요한 톤을 만들 때 조금은 더 유리하게 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쥐는 방법은 요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요런 방법도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깎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더라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집게사장처럼 이렇게 쥐고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새, 옛날에는 우리가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하면 혼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우리도 이거는 이제 톤만 잘 깔면 되기 때문에, 쥐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나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하고 이게 좀더 피압 조절하기에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힘 조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손가락, 이두 손가락의 힘을 많이 질수록 진하게 나오고, 손가락의 힘을 풀면 풀수록 연하게 나오겠죠? 손가락의 힘이 풀려서 이렇게 좀잘 움직이겠죠? 근데 힘을 딱 주면은
안 움직이죠. 네, 요런 게 있고, 또 내가 연필을 좀 연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깍지를 이용해서 얘를 껴야죠. 근데 이게 깍지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삽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게 끼면은 이게 깍지가 힘을 제대로 받을 못, 적어도 이 비가 가려질 정도로, 이 정도 4까지 가려지면 더 좋고, 연필 아까워하지 말고 요 정도로 깎아주는 게, 끼워주는 게 요 좋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 이유 뭐냐면, 얘를 이렇게 길게 쥐잖아요. 아까는 내가 좀 짧게 잘 쳤죠. 그러니까 힘을 줄 때 이 연필 심에 좀 손이 가까울수록 더 힘을 주기가 좋거든요. 금방 진행 나오잖아. 근데 얘를 조금 길게 잡으면 어려워.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연필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렇게 이 진한 톤이 안 나온단 말이죠. 아까랑 되게 이거 칠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건데 진하게 안 나와. 저 진하기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이건 사실 힘도 안 줬어. 그냥 거의 그냥 쥔 상태로 그냥 이 갖다 댄다라는 느낌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잡으면은 그게 또 안 돼. 그래서 내가 연하게, 특히 뭐 흰색 물체나 좀 부드러운 소재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연필을 길게 쥐고 촘촘하게 힘 좀 풀어서 이런 식으로, 좀 밝은 소재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되죠. 금방.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필압을 만들고 쥐는 방법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깍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한 실수가 뭐냐면, 깍지를 낀 상태로 얘를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길게 주고 이렇게 통 까는 거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인데, 이거 따라 할 때 애들이 이걸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얇게 나오고 되게 진하게 나와요. 이게 세울수록 힘이 가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힘 조절하기가 힘 조절 되네? 아무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 없이 만약에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적당히 조금 눕혀서 절대 이렇게 세워서 돈 깔지 마세요. 그리고 연필을 눕히면 진하게 나오고 세우면 이게 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뭐 물체, 이렇게 육면체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붓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물감을 칠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3호 화홍붓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이게 좀 작은 육면체긴 한데 보통은 이제 뭐 한 6호에서 7호, 뭐 심하게는 8호붓도 쓰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여기를 우리가 연필로 칠을 한다 그러면은 눕혀서 두꺼운 연필 이렇게 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거 언제 칠을, 이거 그죠?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연필을 길게 잡으면 이런 거 조절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연필 쥐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런 거 좀 조심해줘라. 자, 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연필을 이제 바르는 방법인데, 자, 이런 게 있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칠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끝에가 이 형태가 남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톤을 또 칠하면은, 이 보이시나요? 이 교집합된 부분, 여기 진하게 나오는 거,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톤을 칠할 때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약간 잡고 푼다라는 개념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풀고 이렇게 양념을 바른다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옆에서 또 칠할 때도 이렇게 소스 바르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이 안 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면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이만한 내가 면을 칠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교집합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엠펠 소리 좋다 그죠? 이 흑연 냄새와 어? 이 소리, 이 설레는 이 궁합 아니겠습니까? 짜증 난다고요? 뭐 짜증나요? 다 그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잘 발린다 그죠? 이거 신안하고 해서 새로 연필이 나왔는데 이게 잘 발려. 아주 좋은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거 여기까지 한 번 더 겹치는 거죠. 지금 종이가 뒷장이라서 양해 바랍니다. 뒷장인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시안하고 터치 펜슬의 이 강력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하게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우산 발라주고 발라주면은 요 단계가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톤을 칠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런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게 톤이 구멍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종이 결 때문에 그러는데, 종이 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종이 단면을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 그래서 흑연을 이렇게 묻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묻는데 이걸 우리가 힘을 주면은 이 종이가 으스러지겠죠. 으스러지면서 이런데 흑연이 조금씩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구멍들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채워진다, 흑연이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경지에 오면은 이런 구멍들이 안 보이고 이 위에 연필도 잘 안 올라가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돼야 제대로 톤을 다 깔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재에 따라서 이거를 굳이 안 채워도 되는 소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돌이라던가 약간 좀 거친 소재들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발라줘야 돼. 이 바르는 거는 그냥 얘를 종이를 그냥 계속 괴롭혀주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비벼주면 톤이 완전 블랙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종이를 이거를 마모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톤 깔리는 거? 이런 식으로 종이를 비벼. 지금 뒷장이라서 이 결이 더 심하단 말이죠? 채우는 거예요. 이 빈 곳 요거들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비벼가지고. 밝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톤을 칠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방금 한 것처럼 막 계속 하면은 물론 구멍은 안 나겠지. 구멍은 안 나는데 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손으로 이렇게 비빈다거나, 이렇게 비비면은 손의 힘 때문에 여기가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멍들이 없어지면서 부드러운 어떤 이런 질감이 나온다는 거. 부드러운. 그러니까 사람 피부 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도자기라든지 뭐 그런 소재 그릴 때는 이런 방법이 좋겠죠. 아니면은 되게 매끈한 소재, 뭐 와인잔,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등등등 할 때는 이런 방법. 혹은 손이 아니라 휴지 있죠. 휴지를 가지고 비비는 방법도 있어요. 휴지가 조금 더 골고루 발리긴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종이를 완전히 뭉개서 이 구멍들을 다 메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친 느낌이 다 사라지고 이런 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광고 하나 들어갑니다. 이 신안하고 이 터치 드로잉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뭉개진 종이 위에 톤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거칠게 또 잘 올라가.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제가 약간의 홍보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건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보시면 지금 당장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안 올라가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가 된다는 점. 재밌는데 인물 하나 그릴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실수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는 연필 쓰는 방법. 연필 쓰는 방법이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깎아놨던 4H 있죠. 4H 4H는 이제 이게 4B로 한 거고, 이 부분 H는 봐 잘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연한 거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H로 그리면 좋아요. 보세요. 굉장히 연하죠? 조금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H 연필 같은 경우는 조금 뾰족하고 진하게 안 나온다는 그런 장점, 이제 단점인데, 내가 진짜 4B 연필로 힘 조절도 못 하겠고 그림이 계속 뭐 어두워지고 그런다, 톤을 못 지키겠다, 밝은 특히 밝은 물체 못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H 높은 거 4H 2H 이런 거 해놓고 이것도 이렇게 지금도 이미 부드러운데 이걸 또 손까지 비비면은 더 부드러워진다고요. 좋죠? 이거 4H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 끝에 아직 안 깎은 거거든요? 끝에? 이거 뾰족하게 한번 깎고 한번 해봐야겠다. 뾰족하게. 자 깎아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깍지 끼고 한번 길게 한번 써보자. 자 아까 말했죠? H까지 여기까지 해줘야 이게 안 흔들리고 안정감 있게. 좋아 좋아. 이 질감, 이 발리는 이 질감 너무 설렙니다. 참된 미술인 여러분, 진정한 그림쟁이들이 좋아하는 소리. 너무 좋은데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손까지 비벼줘. 그리고 이거 무려 이거 뒷장이라는 거. 뒷장이라는 거. 아 이렇게 H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또 이제 소매를 그릴 때 보면 밝은 색상이 있고 어두운 색상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걸 그린다. 그럼 얘는 흰색이고 얘는 녹색이잖아. 톤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요런데 그릴 때 이렇게 되게 매끈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지? 이런 어떤 거친 느낌이 아닌 이 H 가지고 그려주면은 엄청 금방 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은데? 자 그래서 H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라. 잠시 연필 소리 좀 더 들을게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지우개질을 많이 하게 되죠. 지우개질을 하게 되는데, 자 지우개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종이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개질을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요 종이의 이 볼록볼록함이 완만해지면서 뭉개져서 이게 일자가 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안 발리는 수가 있어요. 지우개질 하고 나면. 이거 지우개질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개질을 했는데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와 H는 그냥 싹 사라지네. 이렇게 자국이 남는, 아무리 세게 지워도.
그런 단점이 또 있고, 또 여기 위에는 연필이 또 잘 안 올라가요. 다들 해봐서 알 거예요. 약간 막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이거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는데. 아무튼 뭐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필은 지우개는 연필이란다. 지우개는 안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그리고 이제 소묘도 이제 과정작을 조금 이제 그려서 올릴 예정인데, 우리가 스케치를 뜰 때, 스케치를 뜰 때, 글씨 진짜 못 쓴다, 그죠? 스케치를 뜰 때, 이렇게 되게 가선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육면체가 됐네. 이렇게 뭐 진선을 뜨잖아요. 이렇게. 느낌 있는 척 남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렇게 남거든요. 그죠? 하다 보면 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가선들이 남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때 지우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뭐로 그때 지워봤죠. 어차피 통 깔다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웠다 얘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지웠어. 근데 이거를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톤을 깐단 말이죠. 나도 소묘를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하다 보면은 삐져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삐져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자 보세요. 현실 고정하는 겁니다. 현실 고정. 자 보세요. 이런 거 어차피 또 삐져나가. 또 삐져나가고, 이거를 지워봤자 또 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그리다 보면, 이렇게 막 그리다 보면은 손에 의해서 이게 다 비벼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또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지우개질을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외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밝음 찾을 때도 마지막에 해주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일을 한 번에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 근데 안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지우개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한번 더 지우고 한번 더 올려볼까? 이야 잘 올라가네 진짜. 아 이게 장점, 이게 신한하고 해서 이게 되게 장점이라고 이번에 개발된 게, 이걸 좀 강조해달라 그러는데 진짜네. 좋은데요? 자, 어쨌든 연필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해서 오늘은 연필 사용, 그 연필 깎는 법, 그리고 뭐 B랑 H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톤이 발리는 이런 원리랑, 그리고 또 이제 연필 심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넘어갈 때 이 사이 톤들은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뭔가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머리카락 그릴 때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사람, 특히 또 인물화 또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컨텐츠 진행했고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